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이유명호 원장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소녀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또 아가씨 시절 또 아기 엄마 시절 또 할머니까지 지내오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때요? 주민등록 2번 받죠? 그다음에 소녀 시절에 초등학교 때 다니다 보면 남자애들이 아이스케끼하고 치마 들치죠? 중고등학교 때 어때요? 요새 저쪽 동네에서 밀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늘 두렵고 여학생들은 그런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거 굉장히 여자들은 정말 한평생 그런 두려움에 떨고 살죠. 또 미혼 여성 시절에 보면 또 잘났네, 못났네, 예쁘네, 날씬하네 하면서 굉장히 많이 구박을 받아요. 또 아줌마가 돼서 애기 엄마가 되면 그때는 또 국민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딸을 낳네, 아들 낳네, 그러죠. 그러다가 생리라도 끊어져 보세요. 생리 끊어지면 세상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자도 아니라고 할머니가 됐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건강하고 우리가 훌륭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자아상을 세상에서 우리한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병이 돼서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이 건강해지는, 즐거워지는 행복 건강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저 김현준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아, 저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네. 충청도 옥천입니다. 옥천 산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 국회의원이 나오든 장관이 나오든 어디 어디 산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5천만 국민의 고향은 어디예요? 어머니 자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자궁에 대해서 저희 건강 강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기가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아주 예쁜 아기가 왔어요. 우리가 처음 낳았을 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배울 때 달리기 잘하는 1등 정자가 막 몇억 마리씩 사정이 돼서 이제 삽입이 돼가지고 수정이 된다고 하면 1등 정자가 달리기를 잘해서 펑 뚫고 난자를 공격해서 들어가면 그때 수정이 된다고 배워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몸속에서 가장 크고 둥글고 원만한 세포, 가장 큰 세포는 난자예요. 가장 작은 세포가 정자예요. 무게는 얼마나 무겁냐면 난자가 10만 배나 무거워요. 10만 배. 굉장히 무겁고 둥그런 이렇게 달처럼 보인다고 하면, 커다란 달처럼 보인다고 하면 정자는요, 꼬리가 달렸죠. 이 꼬리를 가지고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3,000배나 자기 몸무게 3,000배나 되는 거리를 한 70분에 걸쳐서 나팔관까지 오는 거예요. 수정되기 위해서. 그러면 난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난자 벽에 달라붙은 게 보통 정자가 한 100마리 정도 달라붙게 돼요. 그죠? 2억이 되던 1억이 되던 간에 100마리 정도 달라붙는데 보면 정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게 아주 얌전하고 다소곳한 난자가 기다릴 줄 알았는데 정작 마주치는 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난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이런 것을 바로 이 정자가 뚫고 들어가야 될 난자가 거대하기 때문에 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션, 어려운 임무를 맡은 거죠. 난자의 벽이 얼마나 두꺼우냐면 그렇게 뚫고 들어가기 만만한 벽이 아니에요. 100배나, 정자 머리에 100배나 되게 두껍습니다. 놀라셨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수정이 되는 것이 정자가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난자의 도움을 받아서 난자는 그 대신 뭐 하고 있어요? 정자가 달라붙은 것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건강한 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자를 이 난막의 세포에 암호를 풀어서 암호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정자를 건강한 정자를 고르는 거예요. 고르고 있고 또 이 정자가 뚫고 들어올 수 있게 여기서도 이렇게 복도처럼 이렇게 벌려주고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자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동으로 합자를 하는 거죠. 합동 작전에 의해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정자 입장에서만 늘 이 수정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갸우뚱갸우뚱하죠.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난자 입장에서 설명한 책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허술하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정말 지극한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허술하게 생겼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된 다음에 수정이 되면 이 핵 속에 보통 다 아시죠? 유전자 반반씩 섞어서 보태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23XY 23개씩 보태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46개 염색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생물 시간에 이걸 다 가르쳐놨어요. 다 가르쳐놨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나이 드신 어른 남자분들은요, 여자는 바치고 남자는 씨다. 다 남자 씨라고 우기는 거예요. 반씩 보탰는데 난자는 이만큼 큰 난자를 보태서 그 다음엔 어때요? 수정되고 난 이후에는 어디서 자라죠? 엄마 자궁 속으로 나팔관에서부터 일주일 걸려서 자궁 속으로 내려와서 자궁에서 이제 착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정 난 한 개의 세포가 저렇게 예쁜 아기 280일 거쳐서 나올 때는 얼마만한 세포가 돼서 나올까요? 상상해 보세요. 요만한 정말 한 개의 수정란에서 아기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세포를 만드냐면 보통 아기가 3조 정도 되는 세포예요. 1원을 보태서 어떤 사람이, 어떤 회장이 1원을 투자해가지고 3조 원의 이익을 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이죠. 어마어마한 노력이고 투자죠. 근데 여성들은 아기를 낳는 것이 다 한 개 수정란 가지고 3조를 어느 기간 동안 280일 동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누가 했어요? 그동안 먹여 살리고 피를 내주고 영양분 주고 뱃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출산할 때 그 아픈 고통을 감수하고 낳는 거는 누구예요? 여자죠. 남자요? 남자 씨라고 계속 우기시는 거예요? 아니죠. 어머니 막 고개를 흔드시네요. 여자가 그만큼 아기 낳는 거와 아기를 만드는 생명 탄생의 조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은 여성이죠. 그런데 낳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누구네 집안의 아이? 남자 집안의 아이. 그래서 남자 성만 붙여야 된다? 그렇게 국가가 그걸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일이에요. 여성을 너무나 무시하고 여성을 그러니까 열등한 인간으로 규정하려고 옛날부터 갖고 있던 제도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힘들어지는 건 뭐야?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경은 평생에 거쳐서 몇 년을 해요? 몇 번? 몇 번 하실 것 같아요? 몇 번은 어렵고 보통 한 30년, 35년 하죠. 15살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몇 살까지 하죠? 48세, 50세. 옛날에는요, 아이를 많이 낳고 젖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한 10년씩 안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자궁을 많이 쉬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꼬박꼬박 하다 보니까 350번에서 400번의 월경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월경. 우리가 이런 말을 TV에서 나와서 하고 맨날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게 과연 몇 년이나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 막 떠드는 거죠. 저기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남자가 월경을 했으면 세상이 어떻게 쓸까요? 글쎄요, 그런 생각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남자가 그 월경을 했으면 예. 더 좋은 그 생리용품이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생각 드는데요. 생리용품 발달했죠. 광고 엄청 했겠죠. 그 다음에 서로 잘생긴 배우들이 광고 모델로 나왔겠죠. 그래서 누구는 뭐 했다 그러고 토크쇼 했을 거예요. 아마 토크쇼에 남자들 쫙 나와갖고 나는 이렇게 고운 생리를 한다. 나는 이렇게 생리 양도 많다. 그러면서 자기 생리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그러는 프로가 생겼을 거예요. 그다음에 생리 때 되면 아내한테 내가 생리를 하니까 이런 밥상을 차려달라, 미역국 끓여달라, 몸보신 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을 거고 국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뭐 생리 잘하는 남자 콘테스트도 미스터 생리를 뽑지 않았을까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 한 번 한 주기에마다 주기마다 얼마나 하냐면 한 80cc, 60cc, 100cc 사람마다 좀 틀리죠. 그죠? 그렇게 한다고 치면 우리가 얼마나 평생에 걸쳐서 피를 많이 실혈을 하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번만 곱해보죠. 보통 계산하기 쉽게. 제가 산수는 좀 약하거든요. 100cc라고 생각을 한다면 400번이요. 그러면 얼마 돼요? 4만 cc가 되죠? 4만 cc면 40리터예요. 40리터. 평생에 걸쳐서 생리혈로 나가는 것만 40리터. 그러면 요새는 뭐 단위가 뭐 억억억 천천천 하니까 40리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1인분의 혈액량은 얼마냐면 5리터예요. 그러면 5로 나눠보세요. 이거 몇 인분이에요? 8인분. 그렇죠? 8인분이에요. 그러면 피를 흘리는 일이 8인분의 월경혈만 흘리나요? 자, 내가 태어났을 때 김현준 씨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또 피를 흘리신 게 있죠. 보통 자연분만 하면 500cc. 제왕절개 수술이라도 한다면 한 1리터 정도 흘리세요. 그죠? 그러면 한 9리터 더해보죠. 이렇게 1리터를 더해서 9리터 정도라고 생각해요. 또 언제 우리가 피를 쓸까요? 피를 언제 써요? 언제? 헌혈할 때, 헌혈할 때 380인가 400cc 쓰죠. 그거 말고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았나. 애기 엄마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을 때 그 애기 뭘로 키웠어요?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그냥 그게 다 이 아이가 태반이 있으면 항공모함같이 항공모함같이 자궁을 영양하기 위해서 태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스폰지처럼 혈액을 끌어안고 혈액의 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혈액의 호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태반이 보통 한 600에서 800g 정도 이렇게 혈액을 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행여라도 피가 공급이 끊길까 봐 충분히 아이는 엄마한테서 모든 것을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루에 한 반드럼 정도 계속 자궁 쪽으로 영양이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한 학자도 없어요. 제가 뭐 그런 무슨 탯줄은행 이런 데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답을 그렇게 생각을 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언제 또 피를 썼을까요? 계산 불가 그거.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건 계산 불가. 그다음에 언제 또 썼을까요? 피를 언제 썼을까요? 애기 낳아서 그럼 뭐 먹여서 키워요? 송아지 젖만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먹이는 거. 뭐 젖. 젖이 젖가슴. 이렇게 생겼죠? 아, 예쁘게 좀 그려야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요 속에 유선이 15개, 17개 이렇게 유선이 딸기처럼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젖을 만들어서 육안으로 해서 이렇게 젖이 나가는데 하루에 젖을 얼마나 만들어내냐면 애기 엄마들이 500cc에서 젖이 흔한 분들은 막 1리터, 많은 분들은 2리터까지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젖은 뭐가 변해서 되는 거냐? 여기에 혈액이 지나가요. 혈액이 지나가면 거기서 영양을 다 뽑아서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을 뽑아서 젖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변해서 젖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 어머니는 입을 딱 벌리시고 하품을 하셔서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아기 만들 때도 아기 나서도 젖을 먹이는 것은 피를 먹이는 거예요. 뱃속에서도 피를 먹이는 거고.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질문할 때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사랑은 다들, 사랑은 그 서로 좋아하는 그런 그 애정 아닌가요? 서로 희생. 그거는 단순하죠. 남녀 간의 사랑만 말하는 건데 진짜 사랑은 저는 피를 주는 것.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 피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피는 나한테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거거든요. 그죠? 먹고 살고 돈 벌고 밥을 먹는 건 뭐예요? 피를 만들어내서 내 몸을 유지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운 피를, 나한테 중요한 피를 아이한테 헌신적으로 주는 것, 그 엄마의 사랑, 그것이
우리는 모성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피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혈통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피를 주는 것은 남자 집안의 혈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자가 피를 주는 거예요. 남자는 피 안 섞여요. 사실 아빠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피를 줄 수가 없어요. 반쪽 유전자만 주실 따름이죠. 그거 이제 처음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사랑은 피다. 피를 주려니 여자들이 대부분 얼마나 빈혈에 많이 시달리겠어요. 어지럼증 이렇게 매달 시려를 하기 때문에 어지럼증 같은 거 혈부족증에 늘 시달리죠. 그래서 아기 낳고도 굉장히 몸이 처지고 힘들고 아기 나면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다들 그래요. 다른 부인들은 애 낳고도 멀쩡한데 왜 이렇게 아프다 아프다 소리 하느냐, 왜 아침에도 일찍 못 일어나냐. 혈부족하신 분들의 특징은 아침에 일찍 잘 못 일어나세요. 그리고 기운이 없고 숨도 차고 그래요. 그래서 늘 밥을 잘 먹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여자들은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생리를 하게 되면 생리하는 데 따른 고통들이 있어요. 월경할 때 우리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자기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생리통은 아주 천차만별이죠. 극심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드럽고 순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생리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너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생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는 경우에는 정말 빈혈이 심해져요. 그렇겠죠. 한 달에 느긋하게 한 달씩 채워서 이렇게 순환 선을 돈다고 생각할 때 천천히 호르몬이 움직여주면 적당한 때 균형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호르몬이 과잉 자극이 되면 빨리빨리 돌아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정말 빈혈이 많이 생겨요. 또는 호르몬 주기가 너무 늦어져서 호르몬 분비가 너무 좀 약해지면 너무 30일에 할 것을 45일, 50일 넘어가면 그거는 또 난소 기능이 너무 저하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늦어도 걱정이고 사실은 너무 빨라지는 것도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제일 많은 것들은 자궁내막증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이게 현대 여성의 직업병과 같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 이렇게 자궁내막증이 많아졌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자궁내막에 있어야 될 세포들이 이런데 골반강에 있으면서 자궁이 부풀어 오를 때, 내막이 부풀어 오를 때 덩달아 같이 부풀어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골반강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싹 배출이 되고 나면 월경통이 멎고 이제 몸이 수습이 돼서 아주 편안해질 텐데, 여기 있는 것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극심하게 정말 얼굴이 노래지도록 통증을 많이 일으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자궁에 생기는 아픔 중에는 월경통이 가장 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자궁에 요새 혹도 많이 생겼죠? 또 뭐도 있어요. 자궁은 아니지만 난소에 물혹도 많이 생겼죠? 또 자궁에 충격을 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유산, 그죠? 또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 같은 것들은 자궁에 통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저는 그 자궁이라는 뜻이, 궁이라고 하는 뜻이 이것이 아기의 궁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런 궁을 하나씩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도 약초 궁주예요. 공주는 어때요? 공주는 남을 좀 부려먹고 남을 착취하는 거지만 우리는 몸속에 다 궁을 갖고 있으니까 궁주는 멋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주처럼 하시지 말고 궁주처럼 당당하고 내 몸 자체가 너무 멋있고 훌륭하다, 그런 귀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그 경복궁하고 창덕궁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저기 왕비가 거하시던 침전이 대조전과 교태전이었어요. 커다란 우주의 이가 원리거든요. 이
우주의 조화를 부린다 하는 대조전이었어요. 그냥 시시하게 정치나 잘한다, 선정전, 근정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자를 뭐라고 새겨야 돼, 이제는요? 이거 아들자라고 그래야 돼요? 아들? 이거 아들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딸은 어디로 가요? 딸자가 아니라 아들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씨앗자, 자식자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들자라고 그러면 그냥 자식자라고 하셔야 돼요. 자궁이 갖고 있는 아픔 중에서 우리가 유산 또 출산 얘기를 다 했는데 아기를 그렇게 낳으려면요 보통 자궁 그 경부가 13cm 정도 열려져야 돼요. 13cm 정도 아기 머리와 어깨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정말 몸을 찢는 것과 같은 통증이 생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이제 100일 잔치쯤 할 때 되면 그때서야 엄마들이 이제 몸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자궁도 한 50일 정도 되면 수축하고 좋아지는데 그럴 때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아기 낳기도 전부터 걱정들 하는 거예요. 이제 이쁜이 수술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기 낳아서 회음절개도 해서 찢어지고 그래서 상처 있어서 아픈데 이쁜이 수술까지 하면 너무나 앉지도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편들이 잘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낳고 난 다음에 자궁 그 질의 탄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아기하고 심지어는 그 라이벌 관계 있어요. 아내가 아이만 돌본다. 그래서 나는 소외당해 있고 나를 보살펴 주지 않는다고 그때 보면 아들 같기도 하고 도대체 그럴 때 저 여자들은 아기 낳아서 굉장히 힘든데 정말 정신적으로도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뭘 가르쳐드리면 좋을까요? 자궁과 질의 근력을 높이는 체조를 출산 후에 하시는 것이 좋죠. 그 체조를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1번, 방광에 방광 괄약근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뇨실금 같은 것이 예방이 돼요. 두 번째는 질의 탄력성이 확장된 질이 좁아지죠. 그러면 뭐가 돼요? 그동안 구박받았던 내조가 미흡했다. 이거 내조 미흡이라고 쓰거든요. 내조가 충실해지는 거죠. 혼자 너무 좋아하시면서 웃고 계세요. 또 여자만 그러면 좋은가? 여자만 좋은가요? 자궁 근력 체조를 하면 남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남자한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남자도 전립선에 좋다 그래요.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고 남자들도 이 발기 각도도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여자만 하는 체조가 아니라 남자들도 하는 체조가 좋죠. 그 서양에서는 케켈 박사라는 분이 원래 이것을 개발하셔가지고 소변의 흐름을 이렇게 중간에 소변을 참는 것처럼 소변을 끊는 것처럼 괄약근의 힘을 줘보는 것을 케켈 체조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 밑에 요도가 있으면 요도 밑에는 팔자로 된 이렇게 조임근이 있어요. 앞뒤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골반과 자궁을 조인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여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버스 타고 다니실 때 앉아서 하시기 딱 좋은 체조예요. 누가 알아요? 옆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죠. 혼자서 케켈 헬스, 자궁 근력 헬스를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저기 선생님 계신데 한번 시범을 보일까요? 네, 1번이요. 고양이처럼 자 아기가 가지고 나면요 굉장히 이게 자궁이랑 이렇게 밑으로 처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궁을 원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엉덩이는 높이고 등은 낮춰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물구나무 서기 할 수는 없잖아. 아기 딸렸는데 목 다치실까 봐 이렇게 해서 언제나 여기 그다음에 치질도 이렇게 하시면 내장이 쭉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치질도 아기 낳을 때 힘 주면 다 치질 생겨요 엄마들. 그러니까 치질까지도 예방이 되시죠. 치질도 또 예방되고 골반 저울 근육도 전부 다 다른 내장 위 하수까지 있는 분들도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내장 하수가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거 해주시죠 선생님.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누워서 책 보는 자세, 신문 보는 자세거든요. 자, 여기에 배꼽에 냄비 뚜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잘하시지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좋은 방법은 밑에다가 베개를 대세요. 그래서 살짝 조금 내렸다가 힘드시면 이렇게 내렸다 쉬셨다가 또 다시 올려주세요. 이럴 때는 어떤 근육을 사용하냐면 이 대퇴 근육, 복직근을 이용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배 있죠? 늘어난 배, 뱃살 같은 것이 잘 빠지죠. 그리고 막 움직이고 이러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상태면 또 그 케켈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괄약근을 조이면서 계셔도 되고 잠깐 책도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내려보시고요. 또 권하는 거, 마지막으로 권하는 거, 이것도 힘들다,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꼭 안 붙이셔도 되거든요. 선생님은 너무 잘하시지만 안 붙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밑에다가 베개를 대시면 아기 가지면요 이렇게 배를 내밀고 다니면 골반이 뒤로 이렇게 처져요. 뒤로 빠지거든요. 이 빠진 것을 이렇게 베개를 대주면 골반이 앞으로 오죠. 그러면 다음번 아기 날 때도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베개를 여기다 대시고요. 힘 좀 빼시고 무릎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가슴까지 쭉 이렇게 잡아다니시면 골반이 훅을 댔던 것이 앞으로 와요. 이때도 어떤 근육을 사용하냐면 배 근육을 사용해요. 복직근을 사용하니까 배 쪽으로 쭉 당겨주면 늘어진 배 또 수축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시죠. 자. 베개 밑에다 대시는 게 요령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쉬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리 쭉 하면 굉장히 몸 전체가 이 골반 호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이렇게 순환이 잘 되고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지시죠.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나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그 생리통에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팥 주머니거든요. 팥. 전기를 쓰자니 에너지 절약에 위배되고 반신욕을 하자니 물도 너무 낭비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재미처럼 커다란 오재미를 만들어서 여기 한 300g에서 500g 정도 팥을 넣어주세요. 넣어서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 한 1분만 돌리시면 중으로 1분만 두시면 굉장히 따끈따끈해지거든요. 이거를 생리 하는 날 아차 나 오늘 또 생리통이라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지 마시고 다음번 생리가 있으려면 한 달은 시간이 있잖아요. 요번에는 아프더라도 다음번을 위해서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이렇게 부지런히 배를 찜질을 해주시면 웬만한 생리통은 좀 좋아지실 수 있어요. 또 요새 생리통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육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고기 많이 먹죠. 찬 거 음료수 많이 먹죠. 또 이렇게 수입 유제품 같은 거 많이 먹죠? 또 뭐가 있을까요? 치마, 짧은 치마, 배에다가 굵은 쇠로 된 벨트 그런 거 입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생리통이 많아요. 그래서 생리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주셔서 골반의 순환이 잘 되게 한 달 전부터 아니면 100일 전부터 미리 조심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네. 네, 그래서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도 여성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생리하는 날 예. 미역국 좀 끓여 보세요. 네. 감동 먹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년 특집 명의 특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왜 태어나셨어요? 저는 우리가 왜 태어났나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많아요. 공부하려고. 인생 공부예요, 이거는. 뭐 산수 잘하고 이런 좋은 대학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화하려고. 또 사랑하려고. 또 쓰이려고. 그런데 정작 사랑 받아야 될 우리 몸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은 특히 외모 차별, 나이 차별에 굉장히 시달리는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해보셨어요? 언제 제일 고민되냐면 여성들의 살찌는 것과 남성들의 살찌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고 전에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막 저한테 와서요 살 빼드릴게 이게 아니라 여자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저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언니가 암에 걸렸는데 빼빼 말랐어요.
꼬챙이처럼 말랐잖아요. 근데도 나는 저렇게라도 한번 말라보고 싶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또 고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나는 다이어트해서 살 빼서 성공하고 싶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극도의 자기 파괴까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여자들은 언제가 제일 많이 찌느냐? 임신했을 때. 그죠? 임신했다고 막 이제 좋아서 애기 엄마 되니까 애기 잘 먹이려고 막 신나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찌냐면 적당한 체중은 한 12kg에서 15kg 내로 짜야 되는데 아, 13kg 정도면 좋은데요. 15kg 넘어가고 25kg, 30kg까지 찌는 애기 엄마들 봤어요. 그건 뭐냐면 임신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살을 찌게 만들어요. 여성 몸의 특징은 뭐냐면 여성들은요 지방을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이 지방이라는 것이 이쪽에는 지방이 있고 남자들은 뭐 많이 가졌어요? 여자들은? 남자는? 남자 주먹 가졌어요? 주먹에 들어가는 힘, 근육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여자는 지방을 많이 갖고 쓸데없이 남자만 근육을 가졌냐?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뭐냐면 이거는 아기 낳는데 이 아기가 정말 식량사정이 좋을 때 나올지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빙하기일지 아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여성이 진화할 때는 모든 에너지는 전부 다 지방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식량원으로 쓰려고 다 임신만 하면 살찌게 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리고 지방은요 똑같은 무게라도 부피가 이만하다면 똑같은 무게라면 근육은 부피가 요만큼 나가요. 1:5. 그래서 지방이 몸무게가 같은 무게라도 지방이 많은 여자들이 훨씬 뚱뚱해 보여요. 훨씬 뚱뚱해 보이는데 그러면 구박은 누가 더 받아요? 여자들이 더 받죠. 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심하죠. 이 몸의 원리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여기는 어때요? 그래서 임신성으로 임신성 비만이 오게 되고 여기는 남자분들 가만히 보세요. 남자들은 살 빼기 굉장히 쉬운데 남자분들 살찌신 분들은 정말 운동 부족형 또 플러스 뭐죠? 술 빼죠. 여기는 임신성 임신배 여기는 술 빼죠. 임신하면 보통 20kg는 요새 젊은 애기 엄마들 다 찌세요. 그러면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빠지나 한번 보자고요. 아기 나면 아기 무게 빠지죠. 태반 무게 빠지죠. 양수 무게 빠지죠. 그래봤자 아기 나면 5kg밖에 안 빠져요. 그죠? 5kg 빠지고 나면 15kg는 언제 빼야 돼요? 15kg. 언제 빼요? 젖 먹여서 빼야죠. 그죠? 그런데 젖 먹이면 하루에 600칼로리씩 쓰거든요. 그죠? 근데 요새 젖이 잘 안 나오잖아요. 먹이고 싶어도 안 나오는 애기 엄마들 무지 많고 또 가슴은 커도 유선이 안 발달한 애기 엄마들 무지 많고 또 직장 다니느라고 형편이 안 돼서 애기 젖을 못 먹이는 엄마들 많고요. 저는 그 직장 거는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수유실이라든가 냉동에 하는 방법을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그 젖 먹이는 경험만은 그거는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기가 젖을 빨 때 정말 안에서 짜릿짜릿하고 그런 걸 남자들은 도저히 그건 뭐 죽었다 깨나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렇죠? 맞죠? 여기서 맞다 소리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 하시니까 제가 너무나 애석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왜 유선이 발달 안 할까요? 이렇게 영양이 좋은 시대에 브래지어 너무 딱딱한 거 쇠심 들어있는 거 그거 하고 다니면 유선이 발달 잘 안 해요.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유방에서도 독소 같은 것들이 임파선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젖을 꼭 물려야 그래서 하루에 600칼로리씩 소비를 하면 살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젖이 안 나오니까 막아두고 이것을 운동으로 빼려고 하면 여성들은
근육보다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 소비를 잘 안 해요. 자기는 그냥 에너지 비축만 하고 그냥 몸에다 붙여두는 거지 이것은 움직인다고 해서 지방은 에너지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하는 주체 세력은 뭘까요? 근육. 근육은 에너지 소비를 하죠.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많은, 지방 축적이 많이 된 여성들은 이 운동만 해도 효과 면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남자는 운동하면 효과가 금세 나타나니까 조금만 해도 부지런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살도 착착 뺄 수 있는데 여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다이어트 바로 그거라고요. 근데 살찌고 있으면 어때요? 좀 둔해 보이고 게을러 보인다고 구박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살 더 찌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성일 때는 처음부터 아기 가졌을 때부터 한 10kg, 12kg, 적어도 15kg는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잘 못 먹고 살던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말도 없었고 그런 거는 아무 소용도 없었던 거야. 무조건 넉넉하게 풍족하게 잘 먹고 아이만 잘 키우면 됐던 세대죠. 그래서 그 엄마들은 잘 모르세요. 우리 딸 세대들이 이 다음에 아기 가지면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고요. 그저 종합 선물인 이 정말 생명의 탄생만 기뻐가지고 막 먹어라 먹어라 이러는데 그때는 정말 영양가가 있는 자연식품인 것 그다음에 살은 특별하게 많이 찌지 않으면서 쫀쫀한 그런 영양가 있는 걸 드셔야 돼요. 괜히 칼로리 높은 진짜 영양은 없이 칼로리 높은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 드시고 살면 아기 낳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울하고 한 번도 자기가 처녀 때 경험해 보지 못한 몸매로 살아가니까 너무나 좌절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처녀 때 55kg 이렇게 나갔다가 아기 낳고 한 15kg, 20에서 5kg만 딱 빠지고 65, 70kg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자기 몸에서 이런 일이 내가 이런 아줌마가 됐다는 것에 화가 나고 그렇죠. 그때는 막 아기 낳아서 몸 근육도 약하고 그런데도 헬스 다닌다고 그러고 아기 놔두고 그냥 근데 아기 엄마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갓난 아기 놔두고 헬스 가서 근육이랑 뼈도 다 약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헬스에서 살을 뺍니까? 살 빼기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살이 1kg면요. 이것이 메카론이라면 7000 내지 8000 칼로리예요. 어머니 적으세요. 집에 가시면 잊어버리시거든요. 7000 내지 8000 칼로리예요. 그러면 하루 우리가 한 끼 먹는 것이 600칼로리나 700이라고 치면 한 몇 끼 굶어야 돼요? 13끼, 그죠? 12끼 이렇게 굶어야 돼요. 그러면 굶으면 빠지나요? 굶으면 단식하면 몸이 복수를 해요, 꼭. 단식하면 밥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설마 먹여주겠지, 주인이. 기다려요. 근데 두 번째 또 안 들어와요. 또 안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면 몸은 어때요? 보일러 온도를 낮춰버려요. 우리 몸도 열을 만들어내는 보일러거든요.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하는데 이것을 기초 대사량을 뚝 떨어뜨려서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굶기면 소비를 안 하고 에너지를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머리털도 빠지고 생리도 끊어지고 하면서 일단 나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 딱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굶을 수 없죠. 그죠? 먹는 순간이 오죠. 보식을 하던 뭘 하던 먹기 시작하면 뇌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최대한으로 막 식욕을 개걸스럽게 그 음식에 그 집착을 하게 만들어서 뇌가 이기는 거예요. 몸이 이겨요. 그래서 5kg를 뺐다. 그러면 요요가 생기면 몇 kg에서 만족하냐? 한 5를 더해. 언제 굶길지 모르니까 몸에서는 많이 여기다 저축을 하는 거죠. 한 10kg쯤 씌워놓고 기다리는 거죠. 만면의 미소를 띄우면서 다시 해봐라. 다시 굶겨봐라. 내가 질 줄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몸과 다이어트하고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요 생겨요. 요요에 당할 장사가 없어요.
요요에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빠르게 나는 굶어서 7천 칼로리를 빼서 1kg를 빼겠다. 이것은 무모하다는 거죠. 하루에 1시간 걸으면 한 200칼로리 쓰거든요. 200칼로리 쓰면 7로 나눠보세요. 30g 빠지죠? 30g 빠져요. 1시간 걸으면. 걷고 난 다음에 물도 안 마시면. 콜라 한 잔 마시면 안 되죠. 이온 음료, 식혜, 시원한 거 한 잔 마시면 도로아미타불 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생으로 1시간 걸었다. 물만 조금씩 먹고, 정말 따뜻한 물만 조금씩 먹고 뺐다. 30g 빠져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어떻게 돼요? 1시간씩 한 달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900g 빠지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살 빼기가.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쉽지 않아요. 1시간 걸으면 몇 보냐면 6,000보예요, 6,000보.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해요. 하루에 6,000보 걷고, 1시간 걷고 6,000원을 저금을 하세요, 아예. 그렇죠? 6,000원 저금하면 한 달이면 얼마죠? 18만 원. 그걸로 개를 부세요. 자기한테 스스로 저축을 해서 자기한테 칭찬하고 개를 부는 거예요. 자기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남하고 이거 돈 내기 하셔서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6,000원을, 그래 너 이거 오늘 잘했으니까 6,000보 걸었으니까 6,000원 한 보에 1원씩만 저축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6,000원 딱 떼어놓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거 가지고 남편한테 뭐 사주고 아이들 먹을 거 사주고 이러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본인을 위해서 이 돈을 버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900g 빠지죠. 한 달에 1kg 빼기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1년이면 12kg 뺄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천천히 운동을 해서 빼면 요요도 안 되고 성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살 뺀 분 봤거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 집 저 집 다니는 거, 집 보여주러 다니는 거 운동 삼아 하셔가지고 정말 살이 빠지셨어요. 그전에는 괜히 운동 헬스 가가지고 하고 막 이러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노동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하는 거 마음을 고쳐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6,000원씩 저금하세요. 그리고 저한테는 안 붙여주셔도 되거든요. 자, 이 남자분들 그러면, 남자분들은 제가 그러면 미워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남자분들도 구원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 술배를 해결하나? 술배 드시는 분들이 저녁이면 소주에 그다음에 맥주를 입가시 마시고 돼지고기 삼겹살에 안주 하시면 어떻게 돼요? 2,000칼로리쯤 드셔요. 계산해봤어요, 제가. 2,000칼로리면 하루 먹을 거를 거의 다 저녁에 한 끼에 그냥 밤에 다 드시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밤사이에 반드시 저축이 되죠. 저축왕 되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배에다가 저축왕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왕자 근육, 그 남자 배우처럼 이거 왕은 못 만드는데 저축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녁에 야식 드시는 것을 제한을 해야 돼요. 저녁에 야식, 술배. 그래서 어느 집에 그 아내가요, 남편이 저녁 때 오면 밤마다 라면을 끓여달라고 쫄르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붙여놨대요, 이렇게 식탁 옆에다가. 8시 이후는 식당 문, 식당 영업 안 합니다. 그리고 라면 하나 5,000원, 떡라면 6,000원, 그런 거 다 메뉴판을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비싸니까 안 사 먹는 거예요. 돈 얘기로, 돈으로 하니까 굉장히 더 이해들도 잘하시고 실천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업 끝난 이후에는 이제 가중 가산 요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비싸진 거죠. 남편도 퇴근하고 하면 회사 끝났으니까 그다음 집에서 쉬는데 아내가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그 남편을 위해서 좋지도 않은 그걸 끓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좀 덜 드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애기 엄마들, 엄마들이 중요하신 것은 수시로 드시는 거가 문제가 돼요. 수시로. 맞아. 여긴 계속 지금 아까부터 맞아 맞아 하고 계세요. 옛날에는요, 아침 먹고 한 시간 뒤에 차 마시고 과일 먹고 과자 먹고 또 이렇게 해서 살찌신 분들이요, 불안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안 하시고 이렇게 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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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씩 드세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하루에 여기다 합산을 한다고 이게. 그죠? 산수를 하셔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데 몸은 이렇게 산수로 반응 안 하고 뭘로 반응해요? 생화학으로 반응해요. 이런 분들은 아침 먹고 저장하고 두 번 먹고 스위치가 계속 켜지는 거예요. 저장 모드로. 소비를 못 하니까 설탕이 1g만 들어도 몸은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저축 수시로 드시지 마세요. 드시고 싶으면 세트 메뉴로 한 번에 드시고 여기는 비워주세요. 에너지 소비하는 시간. 또 점심에 많이 드시고 여기 비워주세요. 저녁에 점만 찍으세요. 대안으로 뭐뭐뭐 드실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하세요. 정보는 다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느냐 아니냐. 굶으란 얘기가 아니라 좋은 먹거리를, 자연적인 먹거리, 천연적인 먹거리, 토마토든 당근이든 양배추든 아니면 잡곡밥이든 조금씩 저녁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난 이미 먹고 싶은 술 다 먹었다. 나는 이미 먹고 싶은 설탕 다 먹었다. 그러시면 여러분 저축도 되시고, 제가 한 달에 18만 원 저축하는 거 알려드렸죠? 돈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 라면 먹고 싶으면 아내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실 수 있어요. 살도 물론 빠집니다. 또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 대한민국에는 할머니 많아요. 충무에 가면 충무김밥 할머니 계시죠? 강릉에 가면 순두부 할머니 계시죠? 군인이 입대를 하면 제대를 합니다. 3년이면 하죠? 2년 몇 개월에 하죠? 공사를 시작했죠? 착공을 하죠? 완공하는 날이 있어요. 여자가 15세쯤 돼서 초경을 시작하면 끝나는 날이 있는 거지. 어떻게 죽는 날까지 피를 흘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80까지 사는데 그러면 65년 피를 흘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른 동물들하고 비유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기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이런 영장류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이웃사촌이나 마찬가지죠. 동물계로 보면 걔네들도 35년씩 생리를 해요. 우리도 35년 해요. 근데 35년 하고 걔네들은 죽어요. 죽는 날까지 피를 흘리면서 새끼를 낳아요. 그 대신 그렇게 낳은 새끼는 키울 수가 없죠. 연약해진 몸으로 낳은 새끼 그냥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어때요? 우리 인간은 50세까지 생리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30년을 더 살면서 나의 자손들이 낳은 아이, 우리 부족이 낳은 아이들을 할머니들이 다 보살펴 주신 거예요. 뭐 하면서? 열매도 캐고 농사도 지으시고 나무뿌리도 캐시고 물고기도 잡으시고 온갖 것 약초도 캐고 이러면서 다 하신 거야. 이 부족에 우리 전통적으로 그런 지혜들은 할머니들이 다 갖추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머리가 발달하고 두뇌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끈질기게 돼서 이런 문명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도지사, 제가 맨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아저씨 이시하라 신타로라고 동경 도지사 했던 사람이라는데, 그 여자가 생식 능력을 잃고도 산다는 것은 인류의 폐해다. 생리 끝난 여자 산다는 건 살아있을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망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여성계가 고소하고 난리가 났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리도 안 하는 사람은 여자는 여자도 아니다. 할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 중에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기 꿈대로 자기 포부대로 살 수 없고 이바지를 했어요. 그러면 생리 다 끝났죠? 애 다 키워놨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꿈을 이제는 정말 펼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한비아 씨의 그 이제 책에 보면요. 걸어서 해남 땅에서 자기 통일 전망대까지 걸어간 책이 있거든요. 바람의 딸이 걸어서 간 그 국토 종단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놀라운 장면이 뭐였냐면 어떤 할머니들이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서울에서 우린 뭐 이제 다 일도 끝났다 이러니까 걸어가겠다 부산까지 15일 동안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비아는 이쪽에서 해남에서 올라가다가 추풍령 근처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 놀랐죠.
세상에 나가보래. 6000m급 이런 높은 산을 60 넘어서 올라다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 줄 아냐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 점잖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박하고 사는 것은 잘못됐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그러세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60대에 운전면허 배우려고 했더니만 자식들이 다 말렸대요. 이제 배워서 무슨 큰 사고를 내시려고 그냥 조용히 사시라고. 80 되셨는데 후회하세요. 20년. 내가 지금 운전 배워놨으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리어카도 그 타이탄도 몰고 장사를 할 수 있고 어디든지 자손의 힘을 안 빌리고 내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데 그때 나이 들었다고 말린 것을 너무 후회하시더라고요. 완경,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꿈을 펼치시고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이 저축이 돼야 되겠죠. 건강.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뭐죠? 뼈가 약해지는 것. 골다공증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이거 다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우리 조상님들 절대로 뼈 안 부러뜨리고 살았습니다. 칼슘 많은 거 뭐죠? 칼슘을 그냥 먹는 것보다 뼈째 먹는 생선, 추어탕, 멸치. 멸치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좀 크게 생각하세요. 북어. 북어를 사실 그거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죠. 머리서부터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껍질까지 전부 그거를 많이 과서 그걸로 미역국도 끓여 먹고 우거지국도 끓여 먹고 그걸 기초로 해서 드시는 거예요. 뱅어포 이런 거 다 좋죠. 또 칼슘 많이 들어있는 거 콩. 흡수율도 좋잖아요. 이렇게 청국장으로 발효시켜서 먹으면 흡수율이 아주 좋고 단백질도 되고 여성 호르몬도 천연 호르몬도 보충해지고요. 여성 호르몬 없다고 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난소가 나이 들면 겉은 쪼글쪼글해져도 속에서 내부 기질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난소만 호르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신에서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 그다음에 지혜를 동원해서 용기, 그리고 나이 드시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제발 자손들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꽁하고 계시면 병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으시면 얼마든지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즐겁게 운동하시면서 저렇게 아우 저렇게 저기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 남사스럽고 주책이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즐겁게 운동하시면서 명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